CNB와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함께 만드는 시민 기자단 뉴스입니다. 최근 청년 실업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대전시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청춘 너나들이를 운영해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길보라 시민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탐방동에 위치한 청춘 너나들이 훌륭한 접근성, 지식, 취업 정보를 제공하며 청년들에게 쉼터를 제공하여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1,500여 권의 책, 커뮤니티 공간, 간단한 카페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청춘 너나들이는 대전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청년들에게 공간이란 보통 학교나 학원, 직, 사실 이 이외에는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대전시에서 청년 공간을 만들고 단순히 공간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새롭게 또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청춘 너나들이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취업이나 뭐 진로, 뭐 창업을 준비하거나 뭐 커뮤니티 활동도 사회 참여,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청년 일자리 문제점 토론, 취미 강의, 진로 코칭, 매달 열리는 청년 무료 상담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공간에 처음에 왔을 때는 친구 따라서 행사에 참석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런 공간이 없게 된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 책장부터 해서 여기 지금 같이 쓸 수 있는 이 벽장까지 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친구들이랑 같이 모아서 이렇게 책도 읽고 같이 모임도 하면서 가끔 스터디룸을 여기 대관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 청년들을 위한 공간 청춘 너나들이가 청년들에게 사회에 발돋움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시민들에게는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시청자 기자 길보라입니다.